그룹 신화의 전진 아버지이자 가수 겸 작사가, 색스폰 연주자, 뮤지컬 배우인 찰리 박이 뇌졸중 후유증으로 투병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찰리 박은 척추협착증 및 뇌졸중 후유증으로 3년째 투병 중이라고 합니다. 찰리 박은 2013년 척추협착증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중 2016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신체 왼쪽 부위에 마비 증세를 보였습니다. 23일 TV리포트에 따르면 찰리 박 지인이 찰리 박이 거동도 불편하고 살도 많이 빠져 보기 힘들 정도다. 안양의 지하 연습실에서 돌봐주는 이 없이 외롭게 투병 중인데 우울증까지 겹쳐 불안한 상태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찰리 박의 아들인 전진 또한 과거 한 방송에서 아버지 찰리 박이 2017년 방송된 MBC 비디오 스타에서 자신의 노래와에 맞춰 격렬한 댄스 무대를 선보였다는 말을 듣고 얼마 전 아버지가 허리 수술을 하셨다. 아들로서 너무 걱정이 된다며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한편 찰리 박은 본명 박영철이며 그의 나이는 1955년생으로 올해 나이 65세입니다. 그는 1979년 니팔군 무대에서 색소폰 연주자로 데뷔하였으며 가수로 연주자로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찰리 박은 전진이 어렸을 때 엄마 없이 5년을 키웠다고 합니다. 과거 찰리 박은 전진의 생모와 결혼을 약속했지만 결혼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전진이 태어났고 찰리 박은 생모 없이 그렇게 전진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전진을 5살 때까지 키우다 재혼을 하였으며 그 사이에 딸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들을 위해 재혼했지만 찰리 박은 두 번이나 아픔을 겪으면서 아들 전진에게도 뜻하지 않게 상처를 안기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찰리 박의 아들 전진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음악성을 보이더니 공부보다 음악과 춤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만치 않은 가족과의 갈등 끝에 찰리 박은 아들을 소질대로 춤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는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찰리 박은 아들 때문에 덕본다는 소리가 싫어서 부자가 함께 방송에 출연해 달라는 방송국의 요청을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전진은 최근 MBC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근황을 전했는데요. 방송에서 전진은 명상에 빠져있다며 근황을 전했습니다. 장염을 다스리기 위해 명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진 이시영 결별 아버지 찰리 박 싸이월드 데이터 백업이 종료된 가운데 그룹 신화 멤버 전진과 이시영의 결별, 당시 미니홈피 상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진과 이시영은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가상 부부로 호흡을 맞추다 연인으로 발전했지만 2009년 결별했습니다. 당시 전진의 소속사 측은 이들은 각자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결별을 택했다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이시영은 미니홈피의 게시물과 사진을 모두 삭제했지만 전진의 미니홈피에는 이시영의 사진이 곳곳에 남아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화의 전진 아버지 찰리 박이 에릭의 결혼을 축하하며 다음 품절 남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방송된 SBS 본격 연예 한담에서는 에릭과 배우 나인이의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날 하객으로 결혼식에 참석한 윤균상은 우리 삼형제 중에 큰 형을 두고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겠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윤균상은 에릭과 함께 케이블 채널 TVN 삼시세끼에 출연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예지원은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라고 축하했고 김기두는 형수님 말 잘 들으세요. 그게 행복의 길이에요. 정말이에요 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진 아버지 찰리 박도 결혼식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축하해야죠. 첫 번째인데 두 번째 누가 갈지도 딱 오셨어. 얘기 안 해라며 정여가 행복하게 살아라. 축하한다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다고 하는데요. 한편 신화 멤버 중 첫 번째로 결혼하는 에릭은 삐둥감 연인 나혜미와 화축을 밝혔습니다. 가수 전진의 아버지인 찰리 박이 모처럼 방송에서 근황을 공개해 시청자의 눈길을 끌었다. 가수 찰리 박은 7일 재방송된 MBN 시사교양 프로그램 현장 루포 특종 세상에서 생활고를 겪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는 화장실도 없는 반지하 음악 연습실에서 생활 중인 찰리박 모습이 담겼다. 찰리박은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왼쪽 편에 마비와 언어장애가 왔다고 털어놨다. 그는 죽지 못해 사는 입장이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다. 재활 운동하면서 몸이 아프니까 여러 생각도 나고 숙주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그나마 여기서 재활 운동을 죽기 살기로 매일 하니까 그나마 움직인다며 혼자 걸을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하다고 했다. 찰리박은 그룹 신화 멤버 전진의 아버지로 유명하다. 세 번째 아내와도 이혼 후 혼자가 됐다는 찰리박은 아들에 대해 연애 끊었다며 내 탓이 커서 아들을 원망할 일이 없다고 전했다. 전진은 과거 찰리박 병원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찰리박은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집안에 신경을 못 썼다. 안양 호프집이 망해 8에서 9억 원 빚을 졌다. 아들이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해줘 그걸로 생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결혼한 전진의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신경 쓰지 말고 유이서와 알콩달콩 건강하게 행복한 삶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찰리박은 1979년 미팔군 무대에서 색소폰 연주자로 첫 데뷔한 뒤 가수 겸 작사가 색소폰 연주자 겸 뮤지컬 배우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의 아들 전진은 지난해 9월 항공사 승무원 출신 유이서와 결혼했으며 함께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2에 출연 중이다. 전진 아빠 찰리박 역시 가수인데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 바 있습니다. 찰리박은 과거 한 방송에서 전진의 어린 시절 잦은 재혼과 이혼, 그리고 전진 이복 여동생 이야기를 전하며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보이기까지 하죠. 찰리박은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고 엄마 없이 전진 할머니와 함께 5살 때까지 키웠지만 성장 과정에 엄마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재혼을 했고 딸이 태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전진 아버지 찰리박은 엄마와 다니는 모습을 계속 보더라. 손잡고 가다 보면 오는 템포가 이상해서 보면 그 모습을 보고 있더라. 정말 짠했다. 중학교 때는 강하게 키우게 하기 위해 달리기를 해서 아빠를 이겨야만 용돈을 준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인생의 동반자니까 힘든 일은 이겨내자고 말하곤 했다.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순간순간 스파크가 난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다 보면 대화가 단절된다고 털어놓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면 100% 이해하지 못했던 마음과 감정이 폭발해서 멱살까지 잡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 찰리박은 인연을 끊자는 말로 전진에게 상처를 줬었다고 하네요. 찰리박은 전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을 나갔다. 그 전까지는 불만 이야기하고 관계가 원만했다. 그랬는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집에 안 들어오더라.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보니 다 모른다고 하더라. 수상해서 친구들을 미행했더니 집에서 곧바로 아들 이야기를 하더라. 현우, 장을 잡고 나자 화가 나서 너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2년 끊자라고 했었다고 힘들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전진은 가수든 안무가든 TV에 얼굴을 비추면 헤어진 친엄마가 혹시나 다시 자신을 찾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가수가 되려고 했다고 밝혀 많은 이들의 가슴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전진 여자친구 누구누구? 2009년 6월 MBC 우리 결혼했어요. 상대인 배우 이시영과 열애설에 휩싸인 뒤 열애를 인정했지만 전진 이시영 두 사람은 열애 6개월 만에 결별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또 이시영과 헤어진 후 신화 전진은 2010년 11월 구미꾼 무용